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1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첫주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초중반전에 상한가도 한방 때려 먹고 A급 승부도 한방 나오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따, 오늘따라 메인 승부 A급 승부에 나머지 뭔 놈의 1, 3착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자, 어쨌거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이경주. 오늘 좀 서둘러서 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상복 완장에 3상까지 12.2배 완장으로 걸렸죠. 8번마 마마골드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7번마 칸모로, 제가 달러박스 하나 노릴 놈이 있다 그랬죠. 12.2배 완장, 뭐 3복승 9.4배. 자, 4번 무적거함이 붙어오면서 3상승 54.9배. 초반에 확실히 상한가로 승기를 잡았는데요. 바로 다음 제주 3경주였습니다. 4번 드림히트의 10번마 해피걸. 3번 번개저왕, 4번, 3번 한 20, 300가 나왔는데요. 다 와가지고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뭐 쌍승식 18배, 복승식 5.0배였죠. 3복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31.5배. 예, 오늘 제주 경마가 오전장에 싹쓸이었어요. 4경주 역시 연타로 A급 승부였습니다. 예, 4번 엘리트에 한방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자. 예, 4번마 엘리트에 3번 아신이 붙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것도 쌍식이 좀 뒤집혔어요. 16.0배, 복승식은 8.4배가 나왔고요. 3복승 2번 달려달려가 18.3배로 짭짤했습니다. 자, 네, 부산 오경주 또 A급 승부였습니다. 부산 오경주. 아, 요거 아쉬웠어요. 어제 제가 A급 승부 두놈 땡땡 한방 조진다, 역상으로 조진다고. 뭐 역상은 그대로 뒤집혔지만, 2번 라스트 드래곤, 3번 러닝 트리. 현장에서 3번 러닝 트리가 좀 들들하게 팔렸죠. 그래서 객기리가 4.1배까지 올라갔는데, 자, 아무튼 본점 방어로 들어오고 말았고요. 자, 그 뒤에 제주 7경주가 또 3번, 7번 꽃배당이 1, 3착. 부산 6경주는 아나짜리 11번 구디를 대가리로 놓고, 야, 또 때렸는데 꼬랑지에서 또 이상한 놈이 또 들어왔고, 제주 6경주에 또 1, 3착이었죠. 제주 6경주도 찍어 먹기였는데, 2번, 6번, 1번마 최고대장이 코차로 따면서 아쉬움 남겼고, 이 마지막 경주도 아나짜리 12번 금화데프트가 팔렸지만은, 제가 놓고 때린 대가리, 쌍복 대가리가 7번마 사바하였는데, 야, 7대가리로 꽂혔는데 후착에 9번 그래핀 레폴드를 또 팔리는 놈을 못 가져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후반전에 1, 3착, 그다음에 달러박스에는 또 꼬랑지를 맞춰 먹지를 못해가지고 초반전에 좋았던 분위기가 후반전에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자, 뭐또 그럴 수도 있는 게 경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봐야죠. 과천 3589 11, 제주 245. 역시나 조철의 제주 승부는 따박따박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과천에서 한방더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늦게도 문자들이 막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오전에 조금 문자 운영자가 좀 붙이기가 수월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토요 경마. 자,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철의 문자 받으신 분들, 음성 들으신 분들, 역시나 조철의 대가리, 조철의 달러 박스는 아주 꿈틀꿈틀대고 멋진 마번들이 많이 날라갔죠. 꼬랑지에 조금만 협조가 됐으면 상황을 싹쓸이를 하는 건데, 조금 꼬랑지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욕심을 좀 너무 부렸어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일 경마 좋은 마번으로 함께 갈 거니까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놈 땡땡. 오늘 부산 경마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온리 단통입니다. 온리 단통. 삼상승까지 한 놈. 아주 돌돌마리로 1착, 2착, 3착. 조철이 볼 때는 삼상승도 요거 단통으로 보이는데 두말 않고 과천 삼경주는 뭐긴말안 하겠습니다. 딱두놈 땡땡. 3박 4일 뛰어도 한 방. 거기에 삼상승까지 자신 있게 단통으로 한방 날릴 겁니다.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는 뭐 이거저거 긴말 없이 두놈 땡땡 온리 단통 삼창까지 단통으로 돌돌말이 먹기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삼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과천 오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자, 1300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2번마 레전드 선. 2번마 레전드 선. 계속 3착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놈인데, 오경주였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상한가 한번 가야죠. 자, 2번마 레전드 선이에요. 신영철 기수의 2번마 레전드 선이 역시나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레전드 선. 최근 두번 경주, 12월 17일, 1월 14일. 자, 두번 모두 대가리 팔리고 3착, 3이 팔리고 3착. 육군에서 승군한 이후로 계속 인기마 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뭐494, 500kg 가까이 되는 당당한 체구에 자, 2번 말 레전드 써니 이제는 신영철이 빠따로 바꿔놓고 약간의 농땡기가 좀 있는 놈입니다. 선행을 깔끔하게 나가면 대가리인데 자, 뒤에 6번 벌교가 있죠, 벌교. 벌교 베리타스. 2번과 6번이 선행 경합을 일으킬 수 있는,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2번마 레전드 선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이 6번마 벌교 베리타스. 요놈의 잠재력도
괜찮은 놈이죠. 뭐 테스타마마 새끼긴 합니다만은 조인건이 승분전에서도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부러졌어요. 선행 경합을 좀 하면서 상대가 이 골든드래곤이 좀 세기는 했습니다. 기쁨함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번 경주 2번마 레전드선하고 한번 맞짱을 떠야 되는데, 자, 6번마 벌교 베리타스. 자, 저는 2번 레전드선보다 6번마 벌교 베리타스 요놈의 잠재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죠. 오늘도 제가 라이브 경마를 하면서 예측권 20장 실증 배팅 마번 인증 다 해드리면서 두 개를 까드렸는데 하나는 상한가 때려 먹었고 하나는 아쉽게 찌그러졌습니다. 깨진 마번도 제가 인증을 올려드렸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예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엄한 거 말장난하면서 예측권 10장 예측권자 빼고 10장 50장 100장 뭐 아무나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측권이라는 말을 저는 분명히 씁니다. 한 장에 10만원짜리죠. 자, 예측권 20장 때리는 경주가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요거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어떤 놈이 들어오든 조철의 대가리는 한 자리 낑겼다. 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깔끔하게 들어올 놈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하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을 때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8경주죠, 8경주. 자, 8경주로 갑니다. 예. 혼합 4군 1400 핸디캡 경주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오늘은 어제 금요 경마는 거의가 달러박스 승부였죠. 또 거의가 달러박스 잘 들어왔습니다.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대가리 대기 인기 1, 2 거의 다 부러졌죠. 자, 이번 토요일은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좀 많습니다. 자, 8경주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11번마 달콩입니다. 11번마 달콩. 자, 오늘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자, 11번마 달콩. 뭐 현장에서도 인기 1위가 팔릴 텐데 뭐 후착에서 접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찍어먹기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입니다. 자, 11번 달콩을 놓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또 잡아 꺾어야죠. 찍어먹기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얼마나 꺾느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자, 때리고 바치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조철 스타일로 환수 나올 수 있는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빠따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8경주 찍어먹기 승부 한번 때려보십시오. 앞에 가는 선행마들 달콩이 싹 때려잡으면서 엄한 놈들이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짭짤한 중배당으로 8경주 찍어먹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후반부의 연속 승부가 세 개입니다. 8경주, 9경주, 11경주.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구경 줍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구경 준대요. 일단 10번 신한 특성이죠. 최근 4개 경주 중에 3번을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10번 신한 특성. 빅투아르 조제로 한 번씩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3군에서 입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이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52kg, 51.5kg. 오스트리아 감량을 택했었는데요. 이게 아니죠. 52kg, 53kg. 자, 이번에는 55.5kg입니다. 한센자마, 역시나 순발력 있게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어차피 앞선에 빨리 붙어야 그래도 성적이 나옵니다. 선행을 가든, 어쨌든.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선행을 가기는 좀 틀렸죠. 선행을 가기는 좀 틀렸다. 자, 안쪽에 이 4번마, 슈퍼 피니시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4번 슈퍼 피니시. 5번마 골드 파워라는 마필도 뱅빨 하나는 또 시원시원한 놈이죠. 4번, 5번. 자, 이두 마필을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 10번마 전개가 영 꼬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빅투아르기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부담 중량도 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거 10번마 신한 특성. 얘가 대가리로 팔려주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는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저는 만약에 신한 특종이 선행을 넘어가더라도, 저는 요 놈이 능력이 분명히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한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이 저는 대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현장에서는 신한 특성이 깜빠닥깜빠닥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펀치도 있고 2번, 7번 에이펙스, 9번 원평 리스트, 뭐 안쪽에 1번 국대 크래스트도 조건이 좋아졌고요. 자, 요런 마필 중에 한 놈, 이거는 무조건 역상 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고배당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10번마 신한 특성이 부러지면 이거는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꼭 함부로 하셔야 됩니다. 역상승식까지 잠재력을 조철이 높게 평가를 하면서 역상복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때리러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1등급이고요. 1800. 자, 장거리 95점까지입니다. 뭐, 1군 중에서는 중위권 편성이죠. 자, 이번 경주도 이거는 상한가 또갈 수밖에 없는. 경주 뛰기 전에는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만만합니다.
뛰어봐야 알겠지만은 자 이번 10일 경주 8번 노트 플레이 2번 원더풀 슬루 야 얘네들 둘이 깜빡깜빡 대끼리가 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2번 원더풀 슬루입니다 2번 원더풀 슬루 출주 공백이 좀 있었어요 뭐 딴 거는 없고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얘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주행 심사 볼 때는 좀 체중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2번마 원더풀 슬루 뭐 도지사배 브리더스 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왠지 요번 경주 느낌이 좀 덜하다 딴 때 같으면 뭐 강대가리로 팔려야죠 암말이죠 암말 암말의 한계를 보일 수 있는 암말 대상 경주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제 1군 그래도 강자들 틈에서 2번마 원더풀 슬로 출주 공백도 좀 있고요 제가 체중 체크 분명히 하라 그랬죠 2번 원더풀 슬루였고 자 외곽에 8번만 너트 플레이입니다 요마필도 가을역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가을역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간 스포츠배 그다음에 2등급에서 대가리 치고 이제 1등급으로 올라왔는데 자 역시 1군은 1군이죠 직전 경주 대끼리로 팔리고는 부러졌습니다 용암보스의 별나라 신사 100판짜리가 들어오면서 93.7배가 터졌는데 터지게 만든 장보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역시 1군은 1군이다 하지만 너트플레이가 대가리로 팔린다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초반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니에요 외곽에서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초반에 좀 밀려버리면 이것도 퍼질 수가 있겠다 자 2번 8번 2번 8번 자 얘네들 둘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2번 8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2번 8번 완전히 꺾고 갑니다 자 요거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철의 야몽야몽한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메인 승부로 매조지를 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는 무조건 상한가가 한방 걸려 있다 자 2번 8번 대끼리 막권을 깰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 요놈은 왔다 자 요놈을 놓고 뭐 구멍수 필요 있겠습니까 2번 8번이고요 한 마리 아나짜리 또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딱 세 군형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철의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 세 개가 남았는데 자 오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철 실시간 경마 이제 과천하고 부산 경마 조철 실시간 경마에서도 여러분들께 경주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영상을 틀질 않았었는데 이건 뭐 이게 영상을 안 틀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었나 봐요 자 오늘도 뭐 마지막 경주는 처음 여는 거 치고는 처음 영상 올린 거 치고는 뭐한 300여 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철 실시간 경마하고 유튜브 검색어에 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아마 실시간 경마 라이브를 열어놓을 거니까요. 조철 실시간 경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주무시기 전에 입금하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부라 조철이 준비 잘 해놓고 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편하게 문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ARS만 들으시면 충분히 내일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꼭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오늘 제가 제주 경마도 그렇고 과천 경마도 그렇고 찍어먹기 승부가 많다 그랬죠. 찍어먹기 승부는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대가리 잡아드리면 불안한 인기마들 꺾는 게 관건이다. 딴 거 없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역시나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꺾어야죠. 10번마 으뜸제일입니다. 10번마 으뜸제일. 뭐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마필은 데뷔전에서 사행기를 보이면서 아쉬운 3착이었죠. 이때 12월 29일 날 사행기 때문에 능검 다시 받았고 그 다음 경기는 바로 앞방을 떠가지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립니다. 자, 이번 경주 요놈보다 발 빠른 놈이 누가 있어요? 뭐, 한 7번마 청구사. 요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글입니다. 부담 중량이 비록 6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놈은 빨리 이제 4군으로 올라가야죠. 4군으로 올라가야 부담 중량을 털어냅니다. 자, 10번마. 으뜸제일을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으뜸제일을 놓고 후착권이 만만치 않죠.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 이건 뭐 그냥 딱 걸려 있습니다. 예측권 10장. 자, 10번마 으뜸제일. 자, 요놈 대가리입니다. 10번을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날리고 때리고 바치기로 깔끔하게 정리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제주 이경주 불안한 인기마 한 두 놈 정도 날려놓으면 배팅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 조철의 제주 경마 따박따박 잘 찍어먹고 있죠.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하고 5경주 중간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제주 4경주입니다.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때리는 경주인데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이 9번마 경성스톤인데요. 문현진이에서 전현준이로 바뀌었죠. 자, 전현준이하고 합을 맞춰봤던 그런 경주입니다. 5군에 있을 때. 4군 승군전에 3착. 승군 두 번째 만에 외곽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 나가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자, 이번에
두번 경성스톤이 선행 경합이 좀 우려가 된다. 이게 아니고, 거꾸로 경성스톤 때문에 다른 선행마들이 좀 괴롭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3번 백허군자, 4번 최고광풍 안득수기수, 거기에 6번 마 강력신화, 뭐요 정도 마필들인데, 9번 마 경성스톤이 이거 싹 갈고 넘어갑니다.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가다가 안 되면 앞에 가는 놈 보내놓고 외곽 2, 3번 매 붙어가도 충분하다. 56kg 부담 정도 거뜬하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는요. 9번 마 경성스톤을 놓고 지금 후차권 뭐 니가 꼬랑지니 내가 꼬랑지니 정신이 없죠. 안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팔리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반 고기반입니다. 뭐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가 아니고 안될 놈들을 싹 꺾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9번 경성스톤은 대가리고요. 왜 팔리는지 모르는 그런 똥말들이 팔려주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자, 벤츠 한대 한번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자, 요런 경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찍어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토요 경마가 아마 게임하기 좋으실 겁니다.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도 역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거니까 경성스톤 놓고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80점까지인데, 자, 오늘 제주교차 유일하게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자,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자, 2번 연속, 아, 1번 신속함. 7번 날려버려. 자, 1번, 7번. 1번이 선행 가고, 7번이 따라 붙고. 자, 1번, 7번이 땡땡 굳는, 아, 그런 그림으로 지금 배당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든지 말든지, 대끼리 깨러 갈 놈은 딱 요놈 한 놈이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요둘 중에 한 놈은 제가 세게 보는데 둘 중에 한 놈을 좀덜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베팅하기가 상당히 더 좋다. 아예 달러박스를 놓고 때릴 수도 있고요. 조철이 보는 대가리를 놓고 요 놈에다 갖다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본 예상에서는 씩씩하게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1번, 7번. 거기에 한 마리 꼭 봐줘야 될 중배당 마권 한 마리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박스를 놓고 가도 요거 딱세 구멍이면 될것 같아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오늘 마지막 제주 상한가. 요것도 딱 걸린 거한방 같은데요. 제주 5경주. 조철과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구나 하시자고요.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과천 3호 8, 9, 11 제주 2, 4, 5
메인 승부는 과천 5경주, 8경, 아, 5경주, 9경주, 11경주. 계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조철의 실시간 경마, 실시간 라이브.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내일 토요일도 뭐한 오전 10시쯤이면 아마 오픈을 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요. 오늘 실시간 경마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이 많이 날라갔죠. 특히나 대가리, 아나짜리, 달러박스들 아낌없이 공개를 하면서, 물론 유료 예상을 듣는 분들 때문에 전 마번을 다깔 수는 없지만, 승부처에서도 대가리 마번은 여러분들께 달러박스는 공개를 해드리면서 대부분 좋은 마번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경마.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내일 많은 참여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7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